들고 나왔습니까? 예,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이 양말이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이래노? 예? 수술이 불가능하다고요? 네.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조직 적합성이 너무 낮아서 수술을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성공 확률이 낮아도 일단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너무 위험합니다. 제가 위험을 감수하면 되지 않습니까? 보호자분 이전에 어머님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. 수술 이후 거부 반응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럼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?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리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라지만 세상에 누가 신장을 떼 남에게 주겠습니까? 아,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수술 가능하신 사람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겁니다. 승희야. 검사님. 이제가 우리 명조 딸이라고. 그동안 니를 쇠가 빠지게 키운 게 누구?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가 내가. 네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. 내가 아버지 딸 안 할 거거든. 왜 지 앞에서 그래 떳떳하게 그 여자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?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네 이름을 부르셨었어. 넌 뭐 지피는 거 없니?